전에 발매한 EP 앨범 뉴스 캠퍼백의 첫 번째 수록곡이기도 해요. 이 노래는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가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우리 집 강아지의 모든 모습을 다 내 눈으로 카메라처럼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간직하고 싶다 이런 노래였고요. 두 번째 노래도 역시 똑같은 EP 앨범 수록곡인데 요술 거울입니다. 먼저 들려드릴게요. 내 눈을 감아
이런 내용이에요. 그 제가 자주 다니던 길에 어떤 거울이 있었어요.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외출 준비를 하고 그 거울 앞에 이제 지나가다 섰는데 오늘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요즘 좀 괜찮나? 요즘 좀 다이어트 성공했나?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다른 데 가서 다른 거울 봤는데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? 그래서 그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. 그 거울이 요술 거울이구나. 그 거울이 예뻐 보이게 하는 거울이구나. 그러면은 그 거울을 몰래 훔쳐서 잘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거울로 볼 수 있게 하고 싶다. 이런 약간 범죄 이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. 요술 거울이랑 카메라였으면 좋겠어. 여러분 이용하시는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서 들어주시면 스튜디오 버전으로 또 색다르게 들으실 수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 다음 곡은 솜사탕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말로 솜사탕을 만드는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쓴 노래입니다. 솜사탕 들려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너는 말로 솜사탕을 만드는 것 같아. 불어오는 것 같아 어느새 나의
이 곡은 여러분이 지금은 짐작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 공연을 보고 나중에 후기 같은 걸 남겨주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. 공연을 오늘은 여기서 30분 보여드리지만 이제 다른 공연장에서 1시간, 2시간 이렇게 연주를 하면 공연을 1시간, 2시간 들었는데 집에 갈 때쯤에 사르르르밖에 기억이 안 난다. 여러분이 지금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따가 나중에 막 이렇게 귀에서 사르르르 이렇게 맴돌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게 그게 계속 생각나는데 제가 해결책을 드릴 순 없잖아요. 자야 되는데 사르르르 계속 생각나가지고 잠이 안 온다.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해결은 해드릴 수 없고 어차피 들리는 김에 유튜브나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들으시면 어차피 들리는 거 네, 검색해서 들어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. 네, 저희는 남달리 트리오고요. 지금 자작곡들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다른 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놀러 오셨으니까 기념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찍으실 수가 있잖아요. 저희 같은 경우에 초상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SNS나 뭐 커뮤니티 이런 데 마음껏 올려주시면서 해시태그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멤버 소개를 지금 할게요. 드럼의 이성태, 베이스의 이재헌, 그리고 저는 남달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가끔씩 남달리가 무슨 뜻이에요? 하면 제가 이름이 남달리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이름이 남달리죠? 왜 이름이 남달리죠?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데 그냥 이름이 남달리라서 남달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 노래는 너를 만나는 날이라는 곡이에요. 이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의 마음을 가지고 쓴 노래입니다. 재밌게 들어주세요. 기다려 어떤 놀라운 일.
저희는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고요. 그쵸, 아쉽죠. 저희는 주로 서울, 인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, 근데 여기 대전, 청주도 가깝잖아요. 대전, 청주에서도 다들 요 근처에 많이 사시나요? 대전, 청주에? 청주야? 저희가 대전, 청주에서도 종종 연주하고 그러니까요.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SNS에서 남다일리 검색하셔서 팔로우를 하시면은 연주 일정들 볼 수 있으니까 다음에 어디서든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마지막 곡은 진짜 진짜 좋아해 라는 곡이고요. 이번은 실제로 제가 옛날에 어떤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말을 했을 때 그 멘트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. 마지막 곡 진짜 진짜 좋아해. 재밌게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남달리 채널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